붙어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. 이 집 앞에 있는 카페 왔어요? 여기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브라우니를 팔거든요. 자, 저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요. 오늘 저희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본론만 들어가도록 합시다. 우리 또 길게 얘기하면 제 구독자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끕니다. 영상을. 빨리 본론만 들어가도록 하겠어요.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수업.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면은 수업 받는 게 남는 거다.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듣는데 수업을 처음 왔을 때는 어디서 찾는지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도대체 딱 내가 처음 왔어. 부에노스아이레스 수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찾아야지. 이게 100%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도 겪었고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 방법 말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 또는 좋은 뭐 학교를 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.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경험담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우리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풀 달지 마. 너무, 달지 마. 마음이 약하다고 너무 또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주 마음이 약합니다. 유리 멘탈이라서. 자,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. 그룹 레슨이 있고 개인 레슨이 있어요. 첫 번째 그룹 레슨부터 설명드릴게요. 그룹 레슨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밀롱과 전에 하는 프리 클래스예요. 밀롱과 전에 항상 여기는 거의 대부분 밀롱과 전에 수업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수업은 대부분 밀롱과 요금에 포함이 돼 있어요. 아까 그러니까 오늘 이 전에 수업이 있어갖고 조금 일찍 왔는데 3, 4층 아 수업하고 있네. 제주 수업을 이렇게 동시하는구나. 그러면 그 수업을 어떻게 찾느냐. 일단은 처음 와서 밀롱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. 밀롱가는 구글에 오이 밀롱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검색하시면 그 밀롱가가 안내가 돼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또 오이 밀롱가를 깔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안드로이드에 깔았었는데 지금은 애플은 깔리는데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을 못 찾겠더라고요. 만약에 내 폰에 앱 스토어에 없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거기서 오늘 날짜를 넣으면 오늘 하는 밀롱가가 쫙 나와요. 그 중에 내가 가고 싶은 밀롱가를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밀롱가를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한 오늘 프리클래스라든지 밀롱가 시간이라든지 위치 또 공연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맞아요. 그 앱에는 이제 밀롱가 이름하고 그냥 기본 정보만 있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요즘에 여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밀롱가 전부 다 인스타로 하더라고요. 페이스북도 이제 잘 안 하더라고. 그죠?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으면 정보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. 페이스북에 정보를 올리는 데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더 잘 올라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하루에 하는 밀롱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중에 어떤 밀롱가를 가야 되냐?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다 밀롱가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뭐 클래식한 밀롱가가 있을 수 있고 캐주얼한 밀롱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공연도 있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격에 맞는 친구에게 뭐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프리클래스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스쿨이 있어요. 그러니까 탱고를 전문적으로 하루 동안 그 탱고의 그 수업 스케줄이 쫙 있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비기너부터 어드밴스 레벨까지 여러 가지 수업이 있으니까 좀 찾아가기가 더 쉽죠. 항상 수업이 있고 그런 걸로는 예전에 D&I 스쿨이 있었는데 D&I 스쿨은 지금은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. 코로나 때. 그리고 이제 에스쿠엘라 문디알 대 땅고 뭐 이런 데도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있는 수업은 거기 상주하는 선생님들이 비기너부터 뭐 중급 뭐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이름의 네임 있는 마에스트로 빅네임 이메 마에스트로들은 세미나리오나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도 수업이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지가 되니까 물론 인스타그램 참고하셔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또 이제 세미나리오 스타일의 그룹 클래스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네임 있는 댄서들이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자기 그 세미나리오 수업을 개최를 합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프리 클래스랑 같이 동시에 뭐 이렇게 여기서는 비기너 클래스 여기선 세미나리오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. 밀롱가 내에서 아니면은 이제 밀롱가 전에 아니면은 그 댄서들이 따로 그 스튜디오를 대여해가지고 자기 세미나리오 여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댄서가 있다면 그거는 그 댄서의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면서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. 네, 이번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밀롱가 전에 하는 그 프리 클래스도 뭐 나쁘지 않지만 세미나리오가 이번엔 저는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. 보니까 세미나리오를 하려 하면 많이 좋은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.
세미나리오를 한 달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더라고요. 뭐 한 달 동안 매주 이렇게 하겠다. 그러면 그 주에 그 한 달은 내가 주제가 있어. 뭐 서큘러 무브먼트를 배워보자. 그럼 거기 조금 조금 단계를 발전시키는 식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아 맞아요. 그 주제가 일관성 있게 가서 세미나리오를 잘 찾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그룹 수업을 찾으시면 되고요. 자 이제 두 번째 개인 레슨 되겠습니다. 개인 레슨도 관심 많으시잖아요. 개인 레슨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댄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나는 그냥 막연하게 원하는 댄서는 없는데 뭐 없을까 뭐 이렇게 막연한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명확하게 원하는 댄서가 있는 경우에 보통은 한국에 이제 자주 방문했던 내가 이름이 익숙하거나 이미 수업을 들어서 마음에 드는 댄서의 개인 레슨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오시기 전에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그분이 내가 가려는 그 날짜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의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살고 있지 않는 댄서가 많습니다. 유럽에 산다든지. 그래서 여기 그냥 안 살아. 이거 왔는데 여기 안 사는 사람인 거야. 왔는데 없어. 그런 경우 많아요. 그러니까 일단 원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지 여기 사는지 아니면 또는 내가 가는 날짜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 스케줄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바빠. 유명한 댄서들은 굉장히 바빠요, 바빠요. 스케줄이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때는 대부분 이제 뭐 우리나라 여름, 그러니까 여기에 겨울인 그 문디알 있는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겨울이지만 여기는 이제 여름이어서 여행하기 좋은 그때 겨울 1, 2월 이때 많이 오시잖아요. 다른 사람 마음도 다 똑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풀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칼도 그런 경우죠. 저도 이제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오랜만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왔죠. 3주 기다렸죠, 저도. 왔는데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3주 동안 수업을 못 받아. 받았어요.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원하는 댄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유럽에서 왔는데 와서 연락해보니까 스케줄이 꽉 찬 거야. 그래서 한 달을 머물렀는데 두 번밖에 수업을 못 들었다.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그런 컨택하지? 메시지 보내세요. 페이스북 친구시잖아요. 그런 메시지 괜찮아요. 또 이제 한국분들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상 아, 나 저 사람이 나 모르는데 그냥 똑똑하고 문자 보내도 되나? 이렇게 좀 너무 루드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. 비즈니스잖아요. 바로 메시지 때리시면 되고요. 미리 스케줄을 조정을 하세요. 굉장히 오래 사실 거 아니잖아요. 와서 뭐 많아 길어봐야 3개월 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. 근데 한국분들 뭐 3주 한 달도 많이 오잖아. 그렇죠. 그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고 와야 돼요. 그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어. 내가 명확하게 누구에게 수업을 받겠다는 생각은 없어. 근데 와서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건 사실 이제 뭐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.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좀 괜찮은 댄서 없어. 여기 현지 댄서 중에서 이렇게 좀 추천 리스트를 받는 건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내가 괜찮다고 남도 괜찮으라는 법은 없어요. 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우리가 리스트를 알아야 뭐 알아볼 거 아니야 그 스타일을 노출을 해봐야지 인맥을 다 총 동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리클래스를 열심히 가다 보면 그 밀롱가에서 내가 프리클래스 하는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뭐 그 수업을 들어봤는데 괜찮아 이런 사람도 발굴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발굴을 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공연이 거의 매일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밀롱가에 거의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 공연을 봤더니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춤추는 스타일 되게 마음에 드네 이러면은 또 한번 수업을 들어볼 합니다. 그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세요. 일단 그런 다음에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로 DM을 보내서 날짜를 잡아보시고 일단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. 가격하고 이런 거 시간을 조율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이제 쭉 들으시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댄서는 찾아볼 수 있어요. 네, 되게 부에노스는 마에스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. 맞아요.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만 한국에 강습하러 오신 분만 좀 눈에 익은데 그 외에 이제 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습 안 오신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. 그렇죠. 네, 너무 많아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밀롱가에 좀 가서 계속 그 수업이나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연락은 어떻게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면 그냥 보내세요. 메시지 그냥 보내서 내 친구가 너한테 수업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를 추천해서 연락을 했어. 그렇게 서두를 시작을 하시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면 그런 다음에 뭐 수업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시간하고 가격 물어보시고 또 너무 양반이신 분들 돈 얘기 못 하신다 또 이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돈 얘기 직접적으로 하시고 물어보셔서 한번 듣고 만약에 여러 번 이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 번 듣는다고 하면은 여러 번 할 테니까 조금 디스카운트 오케이 그러면 약간 또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현지에서 수소문에서 추천받아 찾은 경우고 저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투어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수업 열심히 받고 있고요. 또 이제 제 친구한테도 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들으란 보장은 없어. 그 친구 수달 안 맞을 수 있어. 그러니까 근데
최근에도 엄청 돼요. 이제 활동 이렇게 막 뜨시는 분 같은데 보니까. 그렇죠. 이번에, 공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번에 요즘에. 이제 막 한참 뜨시는 분 같아. 그런 분들 너무 많아.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찾으면 네,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탱고 수업 어떻게 받는지, 수업 어떻게 정보 찾는지를 설명을 드렸고, 저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요. 이렇게 또 짤막짤막한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의 짧은 클립, 밀롱가 클립도 잊지 말고 봐주시고 구독, 좋아요. 자, 저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. 안녕.